자, 데빈이, 오늘 D의 19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기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here is my robot? Where's my robot? Where is my robot? Is my robot의 뜻은? 아, 참, 마이 로봇의 뜻, 미안. 마이 로봇의 뜻은? 나의 로봇이 있나요? 아니, 마이 로봇만. 나의 로봇.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안방 뒤로 봤자 적용하면 이시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어디 있니? 하면 Where is it?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위치를 답해야 되겠습니다.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on the box. it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요? 나의 로봇. 너의 로봇이겠지. 아. 오케이. 자기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답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은 영어로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robot. Your robot. Your robot도 안방기로 같이 적용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세 가지. 뭐뭐뭐? M is R. M is R고. 뜻은? 이다 있다. 이다 하고 있다란 두 가지 뜻인데, on the box의 뜻이 뭐예요? 그 상자 위에.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아, 무엇? 상자 위에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것은 무엇 있니?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요? 더박스는 뜻이 뭐예요? 그 상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그 상자 어디? 그 상자 위에. 언더박스의 뜻이 뭐라고요? 그 상자 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비동사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있다겠어요? 어디 있다겠어요? 어디 있다? 그래서 이 뜻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언더박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영어로 Where is my robot? Where is it이라고 하면 되고, it이 my robot 대신 왔으니까 Where is my robot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위치 묻기. Where is my ball? Where's my ball? Where is my ball? 자, 내 공이 두개 있었는데 없어졌으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두개 있었는데 내공한두 개가 개가 없어졌다고요? 아니 둘다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냥 Where is my ball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말이 될까요, 그게? 내 공이 두개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Where are my balls? 어머. 이렇게 해야 될것 같지 않나요? 네. My balls.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에이야. 오케이. 그것들은 어디 있니?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네. 그러니까 네. 왜 갑자기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로 바뀌어야 돼요? My voice가 안만 길어봤자 돼이기 때문에. 오케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랬더니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왜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ball. your ball is in the box. your ball 안방 길어 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이런 in 같은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래요? 앞자리 씨야.
앞제비씨는 앞에 온단 말인데 그럼 뒤에는 항상 무슨 씨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다시. 아, 더 박스의 뜻인 그 상자요. 아, 그거. 네? 하다시죠? 아니요. 그러면요? 이름씨요. 오케이. 어떤 것 앞에 이름 붙이면 이거 합쳐서 뭐겠어? 어떤 것 안에 여기에 것 자리에 상자 왔으니까 상자 안에가 되고 있죠. 앞제비 씨는 앞에 오는 말이었고 항상 무슨 씨 앞에 온다고요? 이름 씨 앞에. 이름 씨 앞에 온다고 했죠.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오케이.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어. Where? 응. 너는? 응,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디 있니? 하고 싶네. Where are they? 너희들이. 아, 알라. 응. 너희들이 나 유예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디 있니?도.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디 있니?도. Where are you? 라고 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오케이. Each piece.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은 이번엔 뭐 대신왔어요. Your umbrella. Your umbrella. 안방 길어봤죠. It. 그러니까 beside의 뜻은 뭐뭐 옆에. 뭐뭐 옆에란 뜻의 무슨 시고. 앞제비 씨. 앞제비 시고 뭐뭐 안에란 뜻의 앞제비 씨는. 예. 뭐뭐 위에 란 뜻의 앞접이 씨는 어디 어디 밑에 란 뜻의 앞접이 씨는 behind and under under 뭐뭐 뒤에 란 뜻의 앞접이 씨는 behind 뭐뭐 앞에 란 뜻의 앞접이 씨는 뭐뭐 앞에요? 뭐뭐 앞에 뭐뭐 앞에 처음 봐요? In front? Front of. In front of. 처음 봐요? 네.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아직? 네.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